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진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에서 4.9의 지진이 오늘 새벽 2시 16분 56초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1월 이후에 총 9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9.9km이고요. 하치노에의 동남동쪽 75km 지점,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쿠릴스크, 여기는 캄차카 반도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오모리 하치노에 주변으로 해서 최근에 지진이 9개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쿠릴스크와 캄차카 반도, 그다음에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최근 계속 요동을 치고 있고 꿈틀거리고 잠에서 깬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 자주 드렸었죠. 물론 2월 13일 날 후쿠시마 남해에서 7.3의 지진으로 깼다고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2월 13일 이후로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근데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그 이즈제도 에서 지진 났죠. 일본의 대지진의 어떠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이두 개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즈 제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제 오가사와라와 이즈 제도, 본인 아일랜드와 이즈 제도 이두 군데에서 한그 숫자를 보고서 대충 일본의 대지진의 발생 시기를 대충은 예측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기 그 어제 9시 8분 2초에 지진이 발생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의 세베로쿠릴스크라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쿠릴스크와 그다음에 쿠릴열도와 그 캄차카 반도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이제 그 쿠릴스크, 세베로쿠릴스크에서 어제 9시 8분 2초에 4.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세베로쿠릴스크의 남동쪽 108km였습니다. 근데 이 세베로쿠릴스크가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 5대 지진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베로쿠릴스크 대지진입니다. 1952년도에 9.0의 대지진이 있어서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갔던 곳입니다. 이 세베로쿠릴스크에서 어저께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2시 40분 4초에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5.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쿠릴열도와 캄차카에서 양쪽에서 다 지진이 난 것입니다. 또한 어제 계속해서 브레고리에서 인도네시아, 칠레, 그다음에 그 기타 뭐 휘지, 아까 오늘 새벽에 또좀 천천히 보면은 그 솔로몬 사모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레고리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위험한 지역에서는 다 나고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지진도 굉장히 그 지진의 규모가 높아지고 있고요. 알래스카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굉장히 지진의 규모가 커지면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수도 없는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세베로쿠릴스크의 9.0 대지진이 지금 52년도에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됐죠. 사실 70년 됐으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어떤 큰 대지진이 날 시기가 됐습니다. 뭐 50년 주기설 말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은 뭐 믿지는 않고요. 70년 정도 됐으므로 이제 발생할 시기, 그 어떤 카운트를 했을 때 정확하게 딱 50년, 100년, 150년 이런 거는 전 생각하지 않고 단지 70년 정도 됐으면은 지금 세베로쿠릴스크에서 지금 지진 났듯이 어떠한 대지진이 날 시기는 된 거, 어느 정도의 그 무르익은 어떠한 그런 대지진의 시기는 온것 같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3월 11일 날 아오모리에서 때그 야마다에서 그 올해 들어서 98번째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일본이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2월 13일에 그7.3 강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발생되었던 로얄 지제도의 7.7, 뭐, 필리핀의 7.0, 칠레 6.7, 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저기 이제, 사우스셰틀랜드 7.0, 아이슬랜드,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물론 순차적인 어떠한 진행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토탈, 어떠한 지진과 화산의 시츄에이션 상황들을 분석해 봤을 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하와이의 킬라우에 화산도 지금 위험한 폭발 위험이 좀와 있고, 그 다음에 마우나로아 화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산 크리스토발 니카라과의 화산 폭발했고, 그리고 이제 사쿠라지마도 폭발했죠. 그 다음에 에트나도 폭발했습니다. 계속 지금도 폭발하고 있고요. 과테말라의 화산들도 폭발했고,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화산도 폭발했고, 수도 없는 부레고리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수많은 화산들이 폭발했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외에 다른 대지진들, 칠레라든지 기타 다른 대지진들의 상황과 인도네시아의 상황,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얘기인 거죠. 대지진이 어떤 발생 시기, 시점의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부레고리가 확실하게 좀 오픈이 됐고, 뭔가 좀 이제 잠에서 깬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좀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뭐좀 종교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냥 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어떠한 6.3의 그리스 이후에 10여 차례 지진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터키에도 지진이 있었죠.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 이제 북마케도니아에 지진이 있었다. 근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고난을 받고서 다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의 성경적인 의미로서도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왜 이러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큰 고난의 역경이 계속 오는 것인지, 왜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고난이 지금 오고, 작년에 팬데믹을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작년 여름에 산샤댐이라든지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죠. 현재까지도 계속 그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실 저는 그런 사실 요즘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새벽입니다. 지금 벌써 새벽 몇 시에 지금이 새벽 3시 53분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좀 굉장히 잠이 안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읽다가 새벽에 지금 긴급 저기 아오모리의 하치노의 진을 보게 돼서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좀 종말론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최근에 그런 수많은 어떤 사건들, 우리 인류가 그동안 온난화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 문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미세먼지 문제부터 시작해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잘못한 어떤 실수에 의해서 어떤 신의 노여움을 우리가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한 어떠한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부분을 용서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 터키, 마케도니아까지 말씀드렸죠. 어떠한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어떠한 지진에 의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고 싶은 것은 아니실까, 신이. 제가 믿는 부분으로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또 믿고 있는 종교로서는 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슬림이시라면은 뭐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각자 믿는 종교에 있어서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든 간에 요즘에 사실 다들 어떠한 정말로 어떠한 말세가 온 것은 아닌가,
정말이 온 것은 아닌가 생각 사실 드실 겁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어떤 사쿠라지마 화산, 아소산, 이런 화산들이 폭발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단순한 하나하나의 어떤 시츄에이션, 하나하나의 상황 때문에 제가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벤트들이 하나로 다 모여서 총체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어저께 제가 그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사실 이야그 어디죠? 저기 그 야마다는 아오모리 야마다는 3월 11일이었고 11일이었고 3월 14일 오늘 새벽에 아오모리 하치노에 지진이 이게 그 어제 저녁에 그 세베로쿠릴스크의 이 세계 5대 지진 중에 하나인 9.0의 지진 하나인 그 지진 이후에 났다는 것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또. 아, 글쎄요. 오늘 새벽이고 좀 기분이 약간 좀 철학적이면서 사색적으로도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연배가 저랑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제 방송은 10대나 20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못돼도 30대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비슷한 연배로 생활하는 겁니다. 솔직히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온곳 아닌가. 영화를 봐도 요즘에 종말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좀 재밌게 좀 그런 약간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그 변하게 되네요. 상황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일본의 상황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 이제 언제 어떻게 갑자기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뭐 일본에 뭐큰 지진이 났다 뭐 그런 소식을 들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간에 서로를 좀 다독여 주시고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서로 간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물론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전 인류를 다그 노아와 그의 부인 그 다음에 일부 동식물들을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워낙 우리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짓고 더 이상 진짜 우리 이 지구가 얼마나 파괴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더 이상 파괴될래야 파괴될 수 없는 지구 이 그리고 지금 로카쇼모라 아오모리 지금 오늘 그 새벽에 아오모리에 저기 그 어디지 하치노에서 지진 났지만 사실 아오모리에 로카쇼모라 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뭐죠 그 저기 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저 핵무기를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다. 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이 주변 아까도 보시지만 9개 최근에 지진 나잖아요. 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계속해서 지진이 날까?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마리 원전과 아오모리 로카쇼무라가 있는 거기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그럼 신이 어떤 신의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핵무기를 만들고 원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어떠한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이런 에코 프렌들리가 아닌 인위적이면서 어떠한 화학적이면서 인공적인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서 혹은 오존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탄소 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난화 문제 왜 최근에 라니냐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갑작스러운 기온 현상이 오겠어요. 다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뭔가 한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저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이렇게 최소한 집에서 이그 에코 프렌들리한 지구 친화적인 그러한 환경들을 분리배출부터 정확하게 하고 예? 분리배출
사실 분리배출 같은 거잘안할 때는 이제 더 정확하게 하고 좀더 지구 친화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본 분들은 제가 사실 교민분들하고 저기 그 유학생분들은 말이죠. 왜그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만 걱정이 되겠어요?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일본 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같은 우리 이웃인데 가까운 이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을 하셔야 될 시기고 가능하면은 정말 진짜 양심껏 얘기하는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정말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그큰 피해가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